직접 전달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셔서. 네. 부탁드리는데 사진에 조금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소개받은 SK 스페이스 주부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이영호입니다. 아, 잠시 긴급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님께서 네. 부탁드리는데 사진은 조금 무엇보다 먼저 개인적인 일로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제 생각에 한 번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직접 제가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제6공화국의 부강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SK 그룹의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등지가 실추되고 또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저는 선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